우리 자존심 대단하죠? 인류에서 최고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. 자존심 빼면 시체라 그러잖아. 그 말까지 나올 만큼. 자존심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운용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. 자존심을 바르게 운용해라는 거죠. 자존심은 내세우는 거는 고집돼요. 고집. 고집을 부리면 멸도한다 이 말이죠. 고집 멸도. 이걸 좋은 말이라 하더만은 나는 이 말을 좋게 안 쓰고 고집 부리면 망한다 이 말이죠. 자존심을 잘못 운용하면 고집이 되고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. 자존심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? 우리가 자존심이 100이 있을 때 예? 내 자존심은 30%를 쓰면 돼요. 30%를 쓰면 어떻게 되냐? 내가 어떻게 알게 되냐? 30%인지. 내가 조금 딱 와닿아요, 이게. 예? 내가 자존심을 조금 채워놓고 딱 첫 순간이 와닿는 시간이, 와닿는 순간이 30% 됐을 때입니다. 요때 내가 자존심이 여기서 발동을 했구나. 요래 되면 여기서 누구라 해야 됩니다. 누구로고 끊는 게 아니죠. 인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. 그래야 이게 나사. 내 마음이 탁한 기지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30%가 오니까 내가 탁 안다라는 거죠. 알고 또 이게 그냥 가죠. 그냥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? 인자 50%, 70% 가는 겁니다.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? 70% 가면 어떻게 되냐? 사고가 나. 정확하게 사고가 발생합니다. 이 3대 7의 법칙은 절대 어기지 못해.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30%에서 조금 더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정리하면 최고 쉽게 뭐든지 처리할 수 있어지고 여기서 내가 조금 이래 가가지고 70%에 딱 가면은 아픔을 당합니다, 이게. 이 자존심을 내가 부린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해. 당하면은 조금 미련하다. 요래 되는 거죠. 미련하다. 미련해서 당하는 겁니다, 이게. 무디고 미련한 놈. 응? 이제 요때 되면은, 내한테 문제가 있다. 내가 이 어려운 일에 당하게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야 돼요. 이게 종교에 간다든지 신앙 조직에 간다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는 이유가 요때 가는 겁니다. 요걸 당하고 나서 소 잃고 뭐요? 옳지.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러 가는 거죠. 요겁니다. 그러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. 건강도 30%가 딱 어려워지면 요새, 요래 딱 느껴요. 요새. 뭐 별거 아니죠. 근데 이걸 딱 느낀다라는 거죠. 이때 얼른 체크도 하고 조금만 노력해 뿌리면 너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.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. 근데 요새 이래 놓고 또 내 이게 그 버릇대로 가요. 가면 이게 살살 가서 70% 딱 가죠. 아이, 야, 라고 하는 거죠. 내가 아픔을 딱 겪습니다, 이게. 여기 70% 되면 딱 그렇게 돼요. 우리 국민들의 단점이 그거란 말이죠.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 보니까 이걸 딱 알고도 그냥 간다라는 거죠. 이건 대장이 아리켜 주는 거예요. 어떤 때, 어떤 때 이걸 아리켜 준단 말이죠. 그러면 30% 때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때예요. 쉽게 해결한다. 70% 가서 아이야 할 때는 쉽게 해결치 못해요.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. 병원에 가서 그 궁디 꺼내세요. 주사 줍니다. 이렇게도 그래서 궁디 내놓고 주사를 맞아야 돼. 얼마나 좀 그래요. 그죠? 이것도 몇 번 들어오세요. 그러면 시킨 대로 또 가야 되는 줄줄.
이런 경우를 내가 당하는 거죠. 요는 이제 아이야 소리 딱 나오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딱 꼴이 납니다. 여기서 더 참았다. 너는 몇 번 오세요가 아니에요. 혼나요 병원에 그 의사한테도. 아주 안 좋은 꼴을 시켜. 머리 흔들어. 막 이거 막 흔들어 해야 되고요. 막 시킨 대로 다 해야 돼. 정확하게 네가 그 코너를 내 자신을 몰고 있다는 겁니다. 미련하면. 이거죠. 이게 우리가 이 자존심,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도 서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. 화를 불러일으키는 독이 된다 이거죠. 인생을 망치는 꼴이 자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것이 고집으로 변하면 이것이 독이 되고 이것을 지혜롭게 만지면 아주 내한테 약이 된다 이 말이죠. 이로움을 갖다 준다.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쓸 때 쓰라고 누구든지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내려온 소리잖아요. 쓸 때 쓰라고 자존심도. 이게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. 이게. 이게 자존심은 분명히 있어야죠.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돼서는 안 된다. 이제 고집과 내 자존심이라는 걸 분별을 좀 해야 될 때라는 거죠. 이게 고집을 하면 네가 망하고 고집으로 돌아가면 망합니다. 자존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라야 한다는 거죠. 자존심을 세워버리면 고집으로 가기 쉽습니다. 하지만 자존심은 우리 민족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자존심에 조금 이제 분별을 우리가 바르게 해서 우리 민족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이걸 놔버리면 안 돼. 자존심 놓으면은 일반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. 이걸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해됩니까? 어느 때서 들고만 있어라 했잖아요. 근데 지금 가는 게 자존심을 어느 때 쓴다라는 그 기준을 지금 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천차만별이죠. 근데 자존심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쓰일 때 써요. 자존심을 세워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. 에? 자존심이라는 거는 이 민족한테 준 특권이에요. 들고만 있어도 정확하게 쓸 자리에 써져요, 이게.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는 건 세우는 거죠. 부리려 하지 말라는 거죠. 내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자존심을 부린다. 그죠? 그냥 자존심을 갖고 있다.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. 부리는 거는 쓰는 거예요, 이게. 세워버리면 위험하다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?